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세기 전문가님, 과연 어떤 종목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실지 좀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아무래도 좀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종목 선별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좀 스타일이요. 네. 예, 좋은 장에서는 수익을 길게, 손실은 짧게 하게 그렇죠. 해서 변동성이 크고 재료가 큰 종목들을 주로 가져옵니다, 저는. 근데 저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 나오셨을 때 우베코 자청룡설까지 했거든요. 근데 우베코 자청룡이 승률은 적었어요. 오늘은 명심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금호전기입니다. 금호전기 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종목은 좀 작으면서도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근데 뭐 재료가 좀 상당히 좋습니다. 뭐첫 번째 재료는 역시 LED 계통의 대표 주자고요. 그리고 올해 턴 어라운드 하면서 LED 조명 시장이 18% 성장하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LED 조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발전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트 모양도 상당히 훌륭하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장세는 일단 가는 주식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 자체도 계속적으로 거래가 지금 늘어나면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중기로 본다면은 한 2만 원에서 한 3만 원대는 한 1차 상승이 되지 않겠냐 보여지고 있고 조정도 굉장히 좀 짧아요. 그리고 이번에 3만 2천 원 정도에서 바닥을 뭐 거의 쌍바닥이라고 볼수 있죠. 뭐 일봉상에 두번 정도 바닥을 찍고 오늘 재차 20일 돌파하면서 차트를 다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 3만 지금 한 6, 7천 원대에서 지지가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주봉이나 월봉 차트에서 아주 강한 모습이 특히 월봉 차트에 보시면요. 이제 3만 7, 8천 원 정도의 그 장기선을 돌파하는 의미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되면은 보통 이 부분이라고 보이시는데요. 돌파가 되면은 보통 이 부분까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텀이 한 3만 8천에서 한 6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게 소형주이기 때문에 무난히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시기는 저는 한 3월 정도, 늦어도 한 4월 초 정도면은 무난히 갈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정심하다 매수인데 매수 가격은 아무래도 일단 뭐 정별 나가는 그 지점, 그죠? 시기가 약간 걸릴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 그래서 35,500원에서 36,500원. 그러니까 장중 마이너스 나면 저점 매수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손절 가격은 33,000원 정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어제 양봉의 하단부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가격이 무너지면은 아무래도 나쁜 소식이나 뭔 악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33,000원을 손절가로 정해놨습니다. 네, 자, 목표치 목표가는 한번 더 주시죠. 네, 목표치는 저는 6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6만 원. 개별주인데 강하게 나가거든요. 그 대장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번 나가면은 쭉 뽑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시간은 3월 말 내지 4월 초 네, 설명했고요.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추천을 못 보니까 잘 뛰는 주마 같아요. 네. 한 마리 더 소개시켜 주시죠.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요즘 뭐 괜찮은, 요즘 뭐 제약주가 아주 좋습니다. 3월은 예전부터 제약주가 좀 많이 갔죠. 그리고 거래소 그 주식들이 많이 지금 못 오르고 있는데 아마 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좀 오르긴 했습니다. 뭐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뭐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장중 저점 매수가 좋아 보이는데 그 재료는 그렇습니다. 국내 대표 원료 의약품 회사죠. 그리고 요즘 신공장 건설 한 130억 들어가지고 신공장 건설해가지고 일본의 원료 의약 수출을 지금 많이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한81% 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154억 정도니까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그동안에 긴 조정을 이제 보이다가 이제 단계를 한 단계씩 지금 넓혀가면서 거래도 상당히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가 대부분 이제 매수 거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거래를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 소화를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보통 이제 라운드형, 바닥형의 월봉상에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가는데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을 뭐 추격 매수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12,000원, 17,000원 사이에서 오늘 뭐 등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면은 매수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14,000원 정도로 잡았고요. 2차는 한 18,000원 잡았는데 월봉상에 보면은 14,000원과 18,000원 지점에서 지금 거래가 되면서 조금 저항대 역할을 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는 한 번씩 모양을 보시면서 한 번씩 매도하시는 게 좋다. 이것도 뭐 소형주이기 때문에 장중 급등량이 좀 심하고 특히 제약주들은 보통 3월 달에 시세를 거의 끝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3월 말까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수익률이 좀 잘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네. 듭니다. 손절가는요? 예, 아예 손절가를 말씀 안 드렸네. 네. 손절가는 9,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일 전 정도 양봉의 허리 정도인데요. 그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은 박스권 내지는 좀 지루한 흐름이 또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잠깐 나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